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했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대회 19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19주 남았고 지금 뭐 눈치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초가 항상 같은 카메라를 지금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투자를 안 하고 아주 짠돌이야 짠돌이 장난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하체 운동도 할 거고 이럴 건데 오늘은 운동 영상 많이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느낀 게 운동 영상을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거 알죠? 크범형 운동 영상 저 안 봅니다. 크범형이 뭐 하는지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뭐 크범형이다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컨텐츠 보여드리고 이럴 겸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할 것을 보여드릴 건데 제 하루도 보여드리고 오늘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회 19주 남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커팅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오늘이 이제 일요일인데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제 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치 아리엘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커팅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고요. 우리 와이프 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대회 얼마 안 남았죠. How many weeks out? 아. 비밀이에요. 그건 비밀이고 우리 와이프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한번 지켜봅시다. 유튜브 시작할지. 자 그리고 그 뭐야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엄마 사랑해요. 우리 엄마 love you. 어쨌든 우리 엄마 유튜브 보라고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넣으면 엄마 어차피 유튜브 안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온라인 코칭 지금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코칭 답변도 좀 하고 이제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Welcome to the office. 자 여러분 홍보 좀 하겠습니다. 조추헬스 인스타그램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한국말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DM 답변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메시지들 이렇게 다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DM 주세요. 그럼 여기다 이제 답변을 음성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씨가 주신 질문이고요. 그래서 탑세트 때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되냐고 그 탑세트를 그러니까 커팅 중에도 계속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답변 좀 해드릴게요. 우선 씨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탑세트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바뀌는 거는 운동 식단 그리고 유산소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그대로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중량을 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특히 내추럴 분들도 그렇고 중량을 치다가 갑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막 횟수를 15회로 받고 중량을 안 치잖아요. 그럼 근육에 빵빵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죽어요. 근육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중량은 최대한 그대로 치려고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식단으로만 이제 다이어트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탄수가 줄어드니까 무게를 줄여야지 그런 건 없어요. 무게는 그대로 치시는 겁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계속 진행해 주셔야 돼요. 끝. 방금 이제 1 다 마쳤고요. 온라인 코칭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답변하는 것도 다 마쳤고 우리 인스타그램 새로 연 거 그래서 이제 좀 살짝 쉬었다가 청소기 좀 밀고 집안 좀 정서 좀 하고 이제 일요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청소기도 좀 돌리고 이제 고로 밥 먹을 준비하고 고로 이제 운동하러 갈 겁니다. 오늘 하체 운동 할 건데 그래서 친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헬스장에서 톨쳐짐에서 만난 친구인데 클래식 하는 친구고 이번에 프로카드 도전하는 친구입니다. 사이즈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하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랑 하체 운동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뭐 영상을 막 다 보여줄 건 아니지만 그냥 운동하는 거 조금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준비 할게요. What is going on? Oh. What's happening? Is this your toy? Yeah. 해봐 포징 세션. 왜? 까먹었어요. 그래서 포징 세션이 있어갖고 그래서 12시에 회원분하고 제 회원분은 아니고 그 닉이죠. 닉의 회원분이랑 그 포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닉이 저한테 포징을 계속 보내주더라고 회원분을 고맙게도. 그래서 맨스피직 포징 좀 알려주고 여러분들 포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래서 온라인 코칭은 제가 가려서 받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포징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인스타그램 DM 주시고요. 포징 세션 하고 있습니다. When is your show coming up? Pretty soon, yeah? Yeah, we got July 22nd. Other way. Yep, right there. And then try to open up your leg a lot more.
Welcome time. Ho ho ho. Chopro. Chopro. 안녕하세요 여러분. Chopro입니다. Chopro. Chopro. 운동 가기 전에 먹는 쉐이크고요. 한 스푼. 이거 운동 도중에 먹는 거. 인트라세이크 먼저 만드는 거고 또 글루타민. 저는 운동 도중에 5g, 운동 후에 한 스쿱 5g. 이거 10g 스푼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게 칼륨이라 해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자, 운동 도중에 한 25g 정도 저렇게 먹고 있고요. 조금 그래서 운동 끝나고가 이거 한 스쿱하고 쌀과자 4개 먹는 거에서 한 스쿱 채웠고. 크레아틴 저는 운동 직후에 먹습니다. 저는 올맥스품 되게 좋아해요. 이게 왜냐면은 랩 테스트 된 거거든? 테스트 해갖고 이게 정말 크레아틴입니다. 아니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죠. 저 상품을 크레아틴이라고 판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소플렉스 운동 직후에 두 스쿱. 제일 좋은 건 그냥 운동 직후에 닭가슴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지금 하루에 5끼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한 끼는 이렇게 쉐이크, 특히 운동 직후에 하면 편하더라고. 음식 갖고 다니기 되게 좀 빡세잖아요. 운동 직후에 막 전자레인지 데워먹고 이러는 게 이렇게 할 거고. 자, 운동 도중에 마시는 거 간단하죠. 이에이랑 그다음에 탄수화물 조금 들어있는 가립 쉐이크, 네, 운동 직후 쉐이크, 그리고 쌀과자 4개 이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직후에 쌀과자가 없어서 지금 쌀과자 픽업하러 왔습니다. CVS. 그리고 우리 자손 사장님하고 우리 엘리 사장님. 그래서 두 분한테 선물 좀 줄 것도 있고 이래갖고 잠깐 뭐 픽업할 것에서 잠깐 들렸고요. 일단은 나는 쌀과자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쌀과자가 없어서 밥타트로 갑니다. 자, 밥타트 샀습니다. 그래갖고 네, 샀고요. 그래서 매크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쌀과자를 내가 놓고 와서 이게 지방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초콜릿도 운동 직후에 지방이 있는데, 그래서 코치가 지방을 넣은 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팝타트로 대체를 했고요. 일단은 급한 거네요. 그래서 대회 아시겠지만 그 16주 딱 남았을 때부터는 정말 칼같이 식단 적혀져 있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매크로가 비슷한 선에서 이렇게 대체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예를 들면 뭐 캐슈 대신에 뭐 아보카도 먹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건 16주 때부터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그래서 도초짐 갈 건데 6월 3일날 도초짐이 오픈을 해요. 그랜드 오프닝을 하기 때문에 혹시 베가스에 사시거나 여행 오신 분들 와주세요. 와주시고 저는 거기서 오픈 때부터 마감 때까지 있을 거니까는 같이 인사하러 와주시고 뭐 사진이면 사진, 뭐 사인이면 사인,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면 영웅까지 팔아서 챙겨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한 분이라도 오시면은 내가 좀 오랫동안 얘기해드리고 되게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추억 원하시면은 톨초짐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 방문해 주시고 좋죠. 어딨냐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갈 거고요. 오늘 하체 할 건데 클라식 친구랑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톨초짐에서 봐요.
set up on leg day, bro. The time in detention. Every leg day is every leg day. It's a fun leg day every day. Torture. Torture is the most. Suffering is the most fun. Come on, pro bar. Come on. Come on, start doing, bro. I need the all you can eat sushi next time. It was all you can eat for you there, bro? I'm good, bro. You alright? I went to get up and go run to throw up. I couldn't lift my legs up. Oh, bro, my legs are pretty. Oh, did you throw up too? I was on. Oh, alright. Yeah, my legs are pretty much done too. We still got one more quad movement. One more quad? And two hamstrings. Two hamstrings. Let's go. Let's rock and roll. Let's go. Rock and roll. We don't quit. We don't quit. We just keep going. Let's go. Excited for you guys. Yeah, we're excited. So handsome and pretty. You're gonna win, bro. Yeah, team chill. Team chill. Team chill. Oh, 되는 거야? 어. 어디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봐야 되는 거야? 어, 그거 봐.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그게 끝이야, 형? 어. 인사하라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손 브라더. 포차지. 포차지 자손 브라더 이렇게 놀러 왔고요.
포징도 좀 연습했고 회원들하고 포용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이슨 형도 맨날 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끝이에요? 할 말 없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형 얼굴 보고 싶어요. 내 얼굴 말고 내 얼굴 많이 보니까 내 가슴 운동 6월 3일 여기서 그랜드 오프닝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와주세요. 와서 찾아주시면 제가 한 시간 동안 손잡고 얘기해드려요. 티셔츠 드릴게요. 티셔츠까지 지금 들으셨죠? 티셔츠까지 드린다고 하시니까 꼭 오세요. 이거 3일. 너무 올드한가? 그래도 보니까 부위 너무 올드한가? 아니 괜찮아. 아 진짜 진짜 나이 안 맞게 왜 이렇게 자 운동 마무리 잘 하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포징도 했고 그쵸? 되게 많이 했어. 오늘 많은 일 있었는데 좋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대회 19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이어트 시작 사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건 아니고 왜냐면 코치랑도 말을 했지만은 우리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해갖고 기대 많이 되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이렇게. 좋죠. 응원해주시고 요새 분들 되게 많아갖고 여러분들은 좀 더 소통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는 질문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음성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라이브도 이제 자주 할 거고 이제 정말 아무튼 말로만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죠. 그쵸? 그래서 그럴 거고 그 6월 3일날 뉴텍 오픈하는 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톨처짐이 이제 오픈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라더 우리 제이슨 형 그 다음에 엘리 형수님 그래서 이 두 분 제가 항상 응원하고 저랑 되게 항상 잘해주시고 너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되게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모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 운동하고 그 순수함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사랑아. 그래서 이걸 3일날 오시면은 조초랑 아주 진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그래서 사랑이 블로그 그만 끄라고 끄라는 것 같으니까는 사랑 어떻게 블로그인 끌까? 너랑 시간 보낼까 이제? 응?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하고요. 그 조초 알림 켜주는 센스 알죠?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그 뭐라 그러냐, 조초 영상이 잘 안 떠요, 알고리즘이 안 떠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아주 킹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무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 빠이, 사랑해. 빠이, 프로 빠이, 빠이, 오, 빠이.